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인데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트럭이 보입니다. 한 남자가 그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요. 남자는 곧 헬기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잡고 무사히 헬기에 탑승합니다. 케냐 차보 국립공원의 갈라나 강. 이곳 두길을 지나던 한 트럭 운전사가 48km 상류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발생한 돌발 홍수로 고립됐다고 합니다. 이후 트럭 운전사는 차량 운전석의 창문을 열고 트럭 위로 올라갔지만 강물의 높이가 계속 상승해 강둑에 있던 구조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데요. 남자는 무려 6시간 넘게 트럭 위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불어나는 강물에 언제 휩쓸려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드리기아 생동물 재단의 헬리콥터 구조 요청이 들어와 재단의 운영자이자 수색대원 형제인 타루 칼 할틀리와 로안 칼 할틀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해 남성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셀드릭 야생동물 재단 대변인은 강물이 트럭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며 로안이 하네스를 착용하고 헬리콥터 밖으로 나와 운전사의 손을 잡아 헬리콥터로 끌어당겼다.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구조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남성을 구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헬리콥터 밖으로 몸을 내민 로안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동부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르완다 서부에서는 1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네요.